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너무 초췌해가지고요 씻고 와야겠어요 닭 있잖아 지금 다 씻고 왔고요 내 방이 난리다 난리야 어떡해 쿨피스며 먹다가며 콜라며 요 마요네즈 통이랑 데리야끼 소스는 답이 없다 요 옷은 지금 몇 개가 쌓여 있는 거죠? 이번엔 누가 화물 벗고 갔나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떡볶이를 먹자 응급실 떡볶이를 시켜 먹었거든요 숨어 있었는데 하여튼 집을 치워야겠어요 우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4월 8일까지 아! 치우기 싫어! 그래 치워보자 치워보자 이거는 빨고 이것도 빨고 양말은 왜 또 여기다 밀지? 이건 또 왜 여기 있어 아까보단 깨끗해졌죠? 그쵸? 그렇다고 말해줘요 청소기 싫어 더 안 할 거야 강요하지 마 더럽다고 하지 마 이제 나 밥 먹을 거야 강요하지 마 오늘 밥은 양배추 쌈을 먹을 거예요 생으로 먹을까? 귀찮은데 아 이거 쓸라나? 으흠 겉에 건 먹어도 되겠구만 100% 현미밥 양배추 찐 거 두부하고 닭가슴살 패티 그다음에 김치 잘 먹겠습니다 집에 김부각이 있었어 김부각이 여러분 어제 먹다 남은 응떡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안 돼요 감자탕 먹고 있네? 누구는 이렇게 감자탕 먹고 있는데 나도 감자탕 먹고 싶다 감자탕 시래기 밥 올려 먹고 묵은지 감자탕에 묵은지 짝지어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 볶아 먹고 전화해서 어제 남은 떡볶이 먹을까 하면은 그래 넌 평생 그렇게 살아 이렇게 안 먹어 잘 먹었다 밥도 다 먹었겠다 일단 저는 첫째로 다짐한 게 커피 줄이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좋은 음식 많이 먹기 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술 줄이기 매운 음식 줄이기 그럼 실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 이거 마스크 이거 샀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내리면 아 이걸 목에 걸어야 되겠구나 나가서 여러분 산책을 좀 해야겠어요 기분 전환을 일단 집 앞에 카페에 갈 거예요 카페 한가운데 나무가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감나무일걸요 아마?
지금 영업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후다닥 마시고 이제 나가려고요. 저 반짝반짝한 정자 저기 갈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쉬면 좋은데 지금 엄청 추워요. 그냥 이런 거 딱 보고만 있어도 그냥 딱 좋은? 이거랑 저기 지나가는 물들이랑. 근데 제가 요즘 왜 그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댓글 보는데 아이디가 가을 타는 놈인 거예요. 아이디를 보자마자 아, 내가 가을을 타고 있어서 그런가? 내가 가을을 타가지고 그런 것 같다. 저는 좀 혼자 노래 들으면서 걷다가 집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가을 타지 마시고요. 여행은 못 가더라도 바로 집 앞에든 집 근처든 그런 데라도 이렇게 산책하는 걸로도 기분 전환이 조금 되네요.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